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소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하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온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고 으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온 너라 하리라.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어, 단임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발리 캠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LTS와 또 어, 이렇게 집회 메시지 준비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단임 목사님 또 모든 사역과 돌아오시는 날까지 또 캠프팀들 59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고넬료와 같은 귀한 증직자들과의 만남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교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 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평견아웃 즉시로 순종 예. 네. 3일 동안 편견 없이 사셨습니까? 아니, 소리가 좀 적은 거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창세기 3장 출신이다 보니까, 안 한다, 안 한다 하면서도 내게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직권 속에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정기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옆에 보뭐 정기 안 하신가 봐요.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요. 저 이렇게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의 정기한 자녀입니다.시다. 네, 이브에베씨의 단니 목사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기억 나시나요? 나세요? 아, 맞아요. 까마 까마귀 고기를 먹어야 제가 또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제가 이상한 게 이게 혀가 꼴려요안그랬는데 어, 오늘따라 이렇게 우기를 타서 그런가? 이브 에베시의 줄리아 다니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미션을 주셨냐면 하루에 열 번씩 나는 하나님의 정교한 자자다라고 고백하라고 했거든요. 예, 고백 안 하셨으니까 오늘 말씀 다시 이렇게 강단에서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씩 해라. 아예 열 번씩.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가치 있는 존재. 그걸 다시 확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 뭐라 뭐라 해도 여러분은 정기한 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아 1장 5절에 그 말씀을 찬양으로 한 가사가 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예. 복중에 짓기 전에 주님이 나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주님이 나를 구별했고, 나는 보배롭고 정기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막을 자가 없네. 그러면서 계속 후렴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소유. 아픈 마음 주님이 치유하네. 나는 영원히 승리할 신분권세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 어떤 모습,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풍성한 그 치유의 축복과 생명보고의 축복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그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서 보면 고백하겠습니다. 나 어때? <laughs> 나 어때? 어, 나 어때? 하나님이 나를 보별과 존교하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남을 의식하고 많이 살잖아요. 지금 이자도들만 청년들 이렇게 대학부도 있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그죠? 옆 사람들만 보게 되어지잖아요. 나 어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좀 이제 키가 좀 작고 이렇게 왜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놀려요. 야, 이렇게 너는 뭘뭘 먹었어 이렇게 키가 안 크냐 막 이러면서 내가 키가 안 큰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상처가 좀 됐었어요. 아, 나도 크고 싶다. 요즘 우리 램맨들 보면 어릴 때뱃 속에서부터 봤던 애들이 1m 180이 되어지는데 저는 그대로야. 1.18도, 이거 6학년 초에 키거든요? 하나도 안 컸어요. 우리 아버지도 1cm도 안 크게 하시더라고요. 어, 물론 제가 잘안 먹었고, 잘안 자고, 운동 안 하고, 어, 이제 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 이렇게 막 이렇게 상처된 말들을 많이 했어요. 있는 모습 이대로를 보고, 편견을 가지면서 키가 작다, 왜 말랐냐, 막 이렇게 막, 피죽도 못 먹었냐,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복음을 딱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존교한 자녀를 딱 고백하고 난 다음에 당당해졌어요. 나한테 야, 나야 너키 정말 작구나. 어머 뭐 이래요. 그러면 내가 했다가 그래. 그래서 키 작은 거 버텨줬냐? <laughs> 키 작은 거에 대해서 네가 버텨 준거 있어? 없지. 뭐 이러면서 내 안에 나 이리 봐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내 모습이대로, 마른 몸 마른 대로. 그렇죠? 통통하면 통통한 대로, 키가 크면 큰 대로.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인정하시라니까요. 그래 행복이 와요. 감사가 넘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정말 힘이 생겨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처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날 하면 전혀 다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통해서세계 보고 마시잖아요. 이런 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2, 3주 5천 정도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거보다더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의 망대 경건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속에서 우리에게 자라면서 우리 안에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아당하우로부터 시작되었던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함정이 있어요. 그죠? 올무가 있어요. 틀들이 있어요. 우상 문화 속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고 나의 환경을 일구고 만들고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내 생각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또 내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알게 모르게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의 반경 속에서 이렇게 함정, 올무, 틀, 사단의 망대가 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날 때마다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우리에게 경고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가 바로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사도의 일장 1절로. 오직 그리스도로.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로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우리가 대세김질하고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나의 어떤 환경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로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원망 불평 짜증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죠. 예. 네, 그럼 우리가 소원해요. 짜증 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들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서 또그 안에서의, 우리 안에서 또 사실적으로 주시는 것들도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청소년 랩넌트들이나 우리 과거에, 사춘기 때, 그 부모님들이 뭐 먹어 그러면 괜히 말한 것마다 다 잔소리 들리고 짜증으로 들려요. 그래서 나 파, 안 먹어! 막 이렇게 말하면서 문탁 닫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과거를 살아왔죠. 그리고 지금 자식을 키우니까 자식이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더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 이런 이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게 우리의 혈기,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평, 내 중심적인 이 자아가 나를 사로잡아버리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주고 맛있게 먹어야 될 것도 못 먹게 만들고. 그러면서 분노가 나를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다 망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 속에서 막 불평과 짜증날 때마다, 내가 딱 짜증날 때마다, 뭐예요? 항상 짜증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단 안에서 너희를 향한 삼킬 것 같은 뜻이니 라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나 이렇게 성도님들이 하시는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교가 무엇입니까 승교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그래요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게 순, 이렇게 우리 아이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형편과 내 환경과 내 아픔과 내 문제를 뛰어넘어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응답을 받아 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은혜 받고 아멘 했어도 뭐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어떻게 죽을 건데요? 날마다 죽노라.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죽노라. 어떻게 죽을 건데? 입으로만?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게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인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걸림돌 우리 안에 편견, 내 자신을 바라보는 편견. 그래서 내 자신을 저주하고 또 자녀를 눈으로 입으로 저주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부모를 저주하고, 왕년에 우리잖아요. 엄청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 나랑 좀 다르면, 7년 내, 저 사람 없어져야 되네. 저 친구는 꼴보기 싫다.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야, 그래도 와야지. 와서 구원받아. 아니, 쟤는 지옥 가도 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걸 뽑아내셔서 우리 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편견 없는 영적인 고넬로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순정하면서 새로운 이방 성교를 열어가는 그 아버지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 발리 캠프팀들이 이러한 편견 없이 현장 안에서 지금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전도 운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 우리 엠넌트들,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가 최고로 기뻐하고 내가 최고로 즐거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너무 기뻐요. 즐겁죠? 내 자녀도 내게, 내 말대로 되어지고, 내 사업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내게 맡겨진 기간도 내 뜻대로 막다잘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행복해, 날아가. 그죠? 아닌가 봐요. 저는 막 그러던데. 아, 두 번째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걸 너무 즐거워해요. 어디를 가나 인정받기를 원해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죠? 목사님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우리 전사님이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이 자녀가 막 이렇게 알아주고 너무 좋죠. 어, 맞아요. 사람은 늘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또그 다음에 갖고 싶은 거다 갖고 살때 이게 너무 행복해. 이때는 막 웃지 말라 그래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예수는 없으면 살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다. 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동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물질과 성공과 나 중심, 나 중심으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기뻐하고 짜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멘트들과 우리 살아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소원인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살리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인간의 사랑. 아, 제가 일부 설교하면서 이걸 잠깐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사랑, 영원할 것 같은데, 인간의 사랑은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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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알아봤거든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떻게 알아봤냐면 너무 사랑 좋으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대요. 오, 뭐 이렇게. 어떨 때, 오, 넣고 다니고 싶어요. 뭐 이렇게. 그러더니 앵걸 좀 지나고 나니까 주머니에 넣기는 팽개치고 다니고 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의 이 사랑의 콩깍지는요, 유혹 기간이 있어요. 오래되지 않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에 이렇게 그런 사랑과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사랑의 그런 콩깍지가 빨리 벗겨지면 아버지 앞에 빨리 돌아가시면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랑의 콩깍지는 영원히 가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와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션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우리 아버지의 기쁨은 바로 전도와 성교, 영혼 구원입니다. 그 대상이 첫 번째로 바로 저, 바로 여러분, 나 자신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그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기쁨이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 3, 7과 5천 종족, 나와 가정과 감과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의 절대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 복음 15장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는 목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찾는 여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이세 비유의 공통점. 바로 뭐냐면 마음.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찾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다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민 사상 속에 율법 무식 속에 정제 의식 속에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서 너, 세리 직업 가진 자 너는 죄인이야. 율법을 안 지키는 너 죄인이야. 너 질병 가졌어? 너 하나님 백에 조주 받았어. 너를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자기 나름대로의 이러한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로 보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진노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 가지고 들키는거나, 눈에 안 보여서 안 들킨거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의 원래 근본이 바로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할수 없는 인간, 절대 불가능을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가능으로 받고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 이렇게 본문 4절의 말씀을 읽어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100마리 중한 마리를 잃으면 근데 어떤 양이라고도 안 나와요. 그냥 똑같은 이양 속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목자는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다가 없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없으면, 아, 이러니까 쟤는 없어졌어. 이러니까 안 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조금 피곤하면 아 이따가 해야지 아 내일 해야지 조금 해야지 요즘에는 어찌된 시대인지 사람보다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강아지 유모차에 그죠? 강아지 유치원에 개호텔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어느 날개 엄마가 되어가지고 아빠가 되어가지고 <laughs> 엄마 아빠 네. 왜냐하면 강아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주시는 생명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목을 메고 좋아하나? 딱 보니까 말게 뭐라해도 잔소리를 안 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녀 군소리를 안 해요. 그죠? 그러면서 나만 나 나만 바라보고 오니 나에 복종해요. 이런 강아지 한 마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막 잊어버리면 막 찾아다니고 울고 불고 막 날리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무감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찾아 나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기분 좋으면 찾아내고. 내가 바쁘고 힘들면 그냥 안 찾아내고. 목자는 기꺼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며,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낸 즉 즐거워하여 어깨에 메고 온대요. 잃어버린 양, 말안 듣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뭐 이런 양을, 뭐가 이쁘다고? 어깨에 메고 옵니까? 우리 이렇게 마트에 한 번씩 가다 보면 아이들이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쵸?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순식간에 없어져가지고 엄마들이 막 찾아요. 너왜막 부르다가 찾았어. 그러면 두 종류 엄마가 계시더라고요. 딱 보면, 어디 갔었어? 엄마가 걱정했잖아? 다친 데 없어? 막 이렇게 안아주는 엄마가 있고 어떤 엄마는 딱 보다마다, 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막 이러면서 얘를 막 때리니까 울고, 이런 두 종류 부모가 계시지만, 어쨌든간 근본은 두분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이 양을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려서. 공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양을 찾았어.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저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혹시나 잃어버린 용원이 돌아오면 잔치를 막 벌려가지고 막 선포하십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잔치를 하신대요. 잔치를. 이 양이, 이 양이, 소리 듣기 싫어 목자 소리 듣기 싫어서 나갔던 그냥 나갔던 길을 잃어버렸던 하도 목자는 잃은 양을 찾자, 찾기까지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께서 너에게 붙여진 양들 그 혹시 너에게 있는 그 양들 가족과 친척과 우리의 기관과 우리의 지역과 교구와 현장과 이 모든 곳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라? 바로 찾아 내기까지 찾아 다니며 찾아라.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를 잇는 순간에 죽습니다. 왜? 양 혼자서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또 이렇게 굶주려 있던 짐승들에게 먹혀요. 팔레스틴의 목초주는 중앙 고원 지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발 평균이 이렇게 500m라고 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사고 당하기 쉽기 때문에 모든 지리를 다 알고 있는 목자가 이양한 마리를 위하여서 뛰어가서 양을 찾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TV를 한번 보니까 몽골의 초원이 나오더라고요. 몽골의 초원. 그래서 이 몽골의 겨울을 나기 위해서 목초주로 이제 가는 긴 여정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이렇게 나온 걸 봤습니다. 근데 몽골에는 그 목자들이 말을 타고 막 다니면서 수백 마리, 수, 이렇게 막 3마리도 넘, 넘는 이양떼들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가는데 너무나도 그 뭐지 긴 여정 가운데서 힘들고 지친 양들이 있으면 버려두고 죽을 가우 내버리는 게 아니라 새끼 양 같이 또 아픈 양, 늙어서 못 가는 양을요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가지고 따뜻하게 옷으로 덮어가지고 썰매 같은 데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리어카 같은 데다가 끌어서 거기다 놓어가지고 데리고 가요. 힘으로 도록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동이에요. 아, 그러면서 이양 우리에 또 넣다가, 저녁에 와서 양 우리에 넣다가 양이 없어지면 그걸 찾으러 가요. 그러면서 찾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안고 오더라고요. 이, 이 목자는 참목자입니다. 그죠? 근데 싹꾼목자 싹굽목자는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는 어렵고 힘들고 급한 일 있으면 그냥 버려두고 떠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까지도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찾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타라는 이 표현에는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냐면 양 스스로가 양대로부터 벗어나다의 그러한 오원의 말을 이렇게 씁니다. 플라나오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거스리는 자. 한번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복음을 떠나버린 자처럼. 근데 누가 이, 여기에서는 양이 연약해서, 무지해서, 미련하여서 양떼들과 함께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렇게, 어, 아플리미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죄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떠나 문제에서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것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정말 맨 처음에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같이 했던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의 정말 많은 분들이 안 나오고 안 보일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결자 3인 1조 이 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이 아이 정도 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라고 이건 우리 생각이고 죽기까지 내어주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알죠. 알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가 성기고 고생하는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의 그 기도, 고넬료가 바쁜 중에 오후 3시가 되어지면 정시 기도를 할때천상가 나타나서 말하잖아요. 고넬로야,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하여서 목자의 심령에 내 안에 부어져서 찾기를 원하여서 지역과 구역과 현장 속에서 직장 안에서 정말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그거에 관심 없고. 나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것도 우리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복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본문 15장 8절에서 11절 보면 열 개의 드라크마에 준 잃어버린 동전 한 개를 찾아 열심히 찾고 찾는 여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등불을 켜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집은요 창 하나가 있어요. 우리처럼 나을 게 아니라 창 하나로 이렇게 산소나 공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둠 침침해요. 그래서 뭐가 잃어버렸으면 등불을 켜고 그러면서 구석구석 쓸고, 그러면서 찾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냐? 내가 찾고, 부지런히 찾고, 찾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지런히 찾고, 찾는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찾아서, 찾아가지고 뭐 했냐? 또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고, 내가 찾았다, 찾았다. 어떻게 보면요. 이 드라크마 동전 하나의 가치는 일반 노동자 노동자들이 일하는 하루 품싹밖에 안 되어요. 져 근데 이게 우리 이 여자에게는 가치 있는 게 바로 뭐냐. 신랑 될 남자가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동전 10개를 캐어서 이렇게 캐어서 줄에 캐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마에 장식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걸 잠을 잘 때도 절대로 이걸 안 놓치고, 계속 가지고 이게 다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금보다도 더 값진 증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보면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 야 그렇다. 우리가 함께 우리 예원의 보음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성교 공동체, 람네트 공동체 기죠. 우리 교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 교구 안에서 구역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증표로 한 영적 가족이라고 묶어서 줬어. 하나를 잃어버렸어. 근데 안 찾네. 내버 버리네. 제가 이걸 보면서 회개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구에서 10년 만에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10년 만에 맨 처음에 이렇게 찾고 케어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났는데 어느새 몇년 지났어요. 우리 지역장님이랑 울면서 안고 울게 막 회개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너무 10년 동안 전화에도 연락도 안 받고 하니까 많이 안 느끼죠. 근데 질병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정말 힘 힘들게 있다가. 연락했는데 받아서 오셨는데 10년 만에 오신 거예요. 그러한 열심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보다 더 귀한 한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찾아 헤매는 그 전도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때아 너는 별별 일 없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는 천하보다 귀한 용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어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제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죽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별과 같이 빛나지만 빌립보서 4장 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그 영혼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랑과 그리고 이렇게 기쁨의 멸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 본문 15장 11절에 32절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이 정말 돌아왔을 때첫 번째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식이 잃은 부모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과거에 한 번씩 순간 잊을 때 가슴이 철렁 그렇죠 밥이 안 먹어지고 울고 불고 경찰서고 돌아다니고 저희도 저희 엄마가 저희 남동생과 막내를 잊어버렸을 때 경찰서에 돌아다니면서 누가 유괴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뜬 눈으로 세우시고 울고 불고 하셨는데 찾았어요 콘 둘이 버스를 타고 저 시골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으러 가셨어요 거기까지. 그게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그저 세 살짜리 다섯 살짜리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냥 버스를 타고 그냥 그냥 타고 갔는데 그래도 용코에 어디로 갔냐 저기 이렇게 아시는 늘 가족처럼 지냈던 거기까지 갔더라고요. 거지꼴로 바구니 하나 들고. 그집 걸로 와갖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 엄마가 찾으러 갔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아내 이렇게 찾아왔을 때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린 자식 하루도 잠을 못자고 언제나 내 자식이 올까 찾아가는 그 아버지의 중심을 헤아리지 못한 이 첫째 아들은 어때요? 원망하고 그 다음에 잔치가 열려지는 그 현장 속에서 노하여서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막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저저놈 아주 다 잃어버리고 엉궈 가지고 막 응? 신발도 새로 입혀줘 옷도 입혀줘 반지도 막 해줘 그게 뭐예요 신분과 권세 해방을 완전하게 해준 거잖아요 거지꼴로 아버지 품 떠나서 나혼자 잘 사겠다고 갔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의 뭐가 됐냐 거지가 되고. 그러면서 고통당하고 돼지 키우면서 궁핍함에 되어지고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는 인생으로 전락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뽑혀져 나가면 죽듯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종로를 담에 살아가는 이러한 현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이 큰아들이 이렇게, 이렇게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아버지 품 안에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기뻐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과 그러면서 불만을 망 토로하면서 나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해,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해, 영생인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나에게 해준 게 없지 않냐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내가 직분 맡아서 일하고 내가 열심히 어 이렇게 잘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일 속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의 그애통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이 보물 속에서 관심 없어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울리는 깽가리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를 세워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행하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생한 모든 것이 상급이 되도록 우리에게 직분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탈하지 마시고, 성삼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든 애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주시고, 서로 서로 우리,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2, 3, 7, 우리가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 속에, 흐름 속에 있었더니 진짜 망국을 얻었어요. 그죠? 내가 원하던 원치 않지도, 제비 뽑기를 해서 이렇게 되어졌어요. 예, 저도 뉴질랜드를 갔다 왔는데,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아시아 대륙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 나라를 품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고민을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야, 이 나라인데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았는데요? 안 된대요? 제비를 뽑아야 된대요? 뽑으십시오. 한 나라만 가지 말고 망국이니까 두 나라, 세 나라를 얻으십시오. 이양 기도하는 거한 나라를 더 품고 기도하면 그 그만큼 그 나라의 흑암이 꺾여지지 않습니까? 예, 네, 맞죠?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했냐면, 뉴질랜드를 갔다 와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하나 올라와서 하는데, 그때 영접시켰던 그순이김순이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성도님 예, 근데 그 남편분이 그 임규, 임, 아, 어, 이름이 어려워. 근데 그 분이 있습니다. 그임득규인가 하지만 그분, 어 갑자기 막, 어 이게 헷갈려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이 딱 떠서 이게 이름을 딱 부르면서 이에 이렇게 기도를 한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흐감 확 덮쳐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도 제목이 왔었어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보인답니다. 죽을 사람에게 이분에게. 그딱 보면, 죽음의 냄새가 나고,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면, 아, 어, 이 사람 죽겠다, 그러면 죽는데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신당을 차려놓고, 매일 모든 귀신들을 이렇게 불러담고 제사를 지내고, 자기도 시달리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딱 기도 제어해갖고, 그 이름을 딱, 듣고 기도를 딱 하는데, 그렇게 강력한 그 영적인 뭔가가 머리로 바뀌어서 이게 쭈쭈쭈 쓰더라고, 이렇게. 그아 그,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이름을 부르는 이 흑암이 그죠? 확 하면서 아 엄청 시달리겠구나 해서 제가 카톡방에 올렸죠. 아 엄청 시달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흑암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망이 해결되어졌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줬다나갈자다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게 확 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또 이름 부르고 가니까 또확또 밀려오는데 좀 약하게. 그 다음에 또 약하게. 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37 망국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나라. 기도할 때 이름 외우기가 힘들어가지고 그걸 생각도 안 나, 안 나가지고 아버지 아시죠? 나에게 주신 나라.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시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그 지역과 그 나라와 그 현장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영쟁을 알고 있는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달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그게 꺾여지고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속에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아시아 대려가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이렇게 각 나라별로 각 나라별로 딱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카톡방을. 어 그런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아니 카톡방 만들었는데요. 만들자마자 그냥 나가버려요. 나가기 나가기 나가기. 어 그래 그럼 다시 불러오세요. <laughs> 계속 불러오세요. 찾을 때까지 어, 이렇게 전화 드리고. 이런, 이렇게 이 하니까 나가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부르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이번주 주일날 우리 전사님이 또한번 고백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우리 전 이렇게 어느 한 나라는요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17명이 긴데 금방 만들었는데 나가기 나가기 나가다 나가고 2명만 남았대요 자기랑 그 다음에 팀장님이랑 2명만 남았다는 거 일을 어떻게 한대요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카톡방에서 나가지 마시고 눈팅만이라도 하세요 눈팅 아멘 영적 흐름을 타야지 영적 흐름을 나 혼자 괜찮겠다 하고 이 안에서 2,3,7만국을 줬는데 그래도 나라고 이렇게 개념 갖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영적 흐름 타지 못해요 맞는 것 같지만 도태돼요 이 흐름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가지 말고 눈팅 하자. 예, 네, 나가지 마시고 눈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눈팅 하셔서 기한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결론 말씀드리면, 자와 이렇게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속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기도가 나의 모든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살리는 망대를 가지고 또 남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구와 우리 학교 현장을 살리는 우리 예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